코드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을 GitLab에 업로드를 아직 안 시켰어요. 깜빡잊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브랜치 1이죠. 요것도 GitLab에 업로드 시켜놓을게요. git remote죠. remote at origin 해서 요렇게 이전과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요대로 해서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업로드 시키면은 바뀐 내용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요. 여기다가 업로드 시키죠. 자, 그러면은 뭔가 remote origin already exists. remote add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git 그다음에 push죠. origin must 그래서 push하고 그다음에 GitLab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다시 우리가 푸시했던 정보가 create merge request로 나타나죠. 그죠? 그럼 다시 클릭해서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뜨라고 돼 있어요. 브랜치 파트 1입니다. 브랜치즈 파트 1. 파트 1. 브랜치가 단수형인가요? 복수형인가요? 다시 브랜치 복수형이군요. 파트 1 해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드 오브 그러니까 RY is Git tutorial 네, branches part 1 자, 요렇게 name merge request 다음에 assign이 그럼 그냥 우리가 push GitLab에 데이터를 푸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GitLab에 있는 소스 코드가 바뀌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승인을 해야지 통합이 되는 거예요. 누가 승인을 할 것이냐? 나한테 승인권을 주는 거죠. 주피터에게 승인권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create merge request 이렇게 넣어주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두고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금 누군가가 이런 파일을 브랜치즈 파트 1이라고 해서 보내왔는데 이 파일 내용이 어떤지 한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커멘트 자리입니다. 논의해본 결과 괜찮다. 그러면 이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은 저죠. 저니까 제가 멀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빙글빙글 돌면서 방금 파일 보내온 받은 파일을 우리의 GitLab 여기에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파일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브랜치 1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 업로드한 부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느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히스토리에 사진으로 다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과거의 부분 멀지 브랜치 마스터 인투 메인에서 쭉쭉쭉쭉쭉쭉 있는데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타임머신 타임리프와 동일하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타임리프도 여기서도 그대로 똑같이 GitLab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죠.